거쳐 교육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정년 퇴임식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올리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난 여름에는 뭐 더위가 끝도 없이 계속 될 것 같았는데 어느 계절인가 아직 8월도 안 지났는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가을이 먼저 연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생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맑고 또 오늘 또 교장선생님 정년 퇴임식에 그야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를 드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학생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거의 40년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이 교육계에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떠나신 우리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장선생님께 큰 박수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청양군은 뭐 인구로 봐도 그렇고 우리 학생수로 봐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는 굉장히 이제 작은 군이고 학생 수도 제일 작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 우리 군이 굉장히 너무 작은 군이구나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달에 전국 뭐 교육장 협의회가 있어서 갔더니 우리 군보다 작은 군이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전국적으로 20개 정도는 우리보다 적다는 그러니까 인구가 군 인구가 2만 8천 9천 심지어 울릉도 같은 경우는 만 명도 안 되는 렌즈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최고 적진 않다. 또 우리 학생들 보면 적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과 또 우리 학생과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훌륭한 학생으로 해주는데 아주 모자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모든 분들이 우리 교장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장선생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일들이 그야말로 교육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전 동창 회장님을 비롯한 뭐 운영위원장님, 동창의 사무국장님, 또 제자분들, 또 아까 교장실에서 느껴보니까 청양 경찰서장님도 제자분인데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시위 집회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못 오시게 돼서 아까 아쉬움을 표현한 그런 것도 봤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100% 모든 것을 잘하고 살 수는 없지만 계속 하나씩 쌓여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학생도 봤을 때 진심으로 우리 교장쌤을 그 퇴임을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직원 여러분께서도 아주 진심이 우러난 그런 퇴임식에 대한 축사를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 교장쌤이 아주 진심으로 이곳에서 생활을 하셨고 그야말로 어떤 우리 교육계 사표로서 지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제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그런 교장쌤이 나가셔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교장쌤은 이곳 광산구에서도 뭐 7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이 학교의 어떤 발전과 함께 했던 아주 정산부 입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족적을 남기시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항상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양은 항상 우리가 적지만 우리 학생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학생 하나하나를 볼 때 다른 어떤 분보다도 인성적이면 여러분들의 학력적이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교장실에 갔더니 124대 골든벨을 이렇게 올린 그런 기념회를 이렇게 농구를 봤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상부 학생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골든벨을 올리는 것이 거의 뭐 보면 10번 중에 한두 건 정도인데 그거를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격심을 가질 만하고 또 그 자리에 우리 교장선생님과 함께 했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영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퇴직을 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도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생활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퇴임식에 참여해주신 교육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송인문 전 동창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오실 때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교무부장으로 계실 때에는 제가 그 생각을 못했고 이번에 교장 선생님으로 오실 때에는 아마도 이 학교를 오기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산에서는 늘 여기 기존에 있는 중학교의 학생 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는 걱정이 늘 있었고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서 학생들이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창회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고 또 우리가 그 동창회에서의 얘기거리는 학생 수가 찼다는 얘기도 많이 진행이 되고 했습니다.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에서 좋은 그 말씀을 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었었는데 학생이나 우리 교감 선생님이나 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제가 늘 이렇게 하고 있고 돌아다니면서도 자랑거리의 일입니다. 또한 그 우리 교장 선생님 전에 계셨던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훌륭하신 분들이 제가 꼽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실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교무부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더 고맙고요. 우리는 그 지금 이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가시는 것도 참 서운하긴 하지만 이렇게 능력이 있을 때 일을 못 하시는 것도 굉장히 서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나가셔가지고 또 집에서 일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또 전화를 하면은 무슨 논에 있고 밭에 있고 그렇다고 하길래 너무나 그 아쉬움도 같이 있곤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장 선생님 나가시어서 행복하시고 인생의 골든벨을 울리셨으면 하는 마음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